자, 채권은 시험 범위는 계약 범위입니다. 자, 총칙의 시험 범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총칙. 법률 행위의 따지는 건 이거 따지는 거예요. 무효하고 뭐요? 아니, 유효를 따지는데, 무효가 아까 두 가지 있었다 그랬죠?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유효는 불확정 유효. 그래서 이 불확정 무효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 또 아까 문제도 뭐 있었어요? 효력이 확정적이 아닌 것. 이거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은, 채권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계약법 들어가서, 그죠? 공부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계약에서는 이제 뭘 따지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불륜 가지고 얘기합니다. 뭐 가지고? 그래서, 원시적 불륜하고, 그래서 무슨 불륜? 후발적 불능을 따져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 이렇게 이건 이제 1, 2, 3, 4 하면 곤란하니까 소문자 이렇게, 이렇게 A, 에? B, C, D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 두 개 몇 개 몇 개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기준이 언제? 기준이 항상 문제 물어볼 때 어느 때 기준 잡냐 물어보면 잘 모를 때는 계약 당시야. 뭐라고요? 계약 당시 기준 잡아서 전에 불렀다. 그게 뭐야? 후에 불렀으면 뭐다? 후발적 불륜. 그러면 거기 2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표가 있잖아. 표. 네? 왼쪽은 원시적 불륜이고 오른쪽은, 그러면 여기 여기 칸이 세 칸이네. 원래 여기 역칸이 몇 개가 나와야 돼? 후발적 불능은 칸이 두 칸 맞지? 근데 원시 불능은 거기 하나밖에 없잖아. 사실은 또 집어넣으면 두 개가 돼. 왜? 맨 밑에 가로 2번 해놨잖아. 원시적 뭐예요? 객관적 전부 불능이 이거 A. 예? 535조고 오른쪽에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 있죠? 그 574조로 볼 수 있어요. 됐어요? C는 거기 두 가지 있네. 몇 조? 537조하고 몇 조? 38조가 있고 후발적 불능 맨 5조 500 몇 조? 뭐 아니 이 조문 숫자 외우는 의미가 없지. 이제 그 이유를 물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요거는 일단 지금 뒤로 밀어놓고, 일단 요거 뒤로 밀어놓고, 왜 요거는 좀 뒤로 밀어놓고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무슨 불능하고, 보통 이거 얘기하는 거야. 원시적 불능인데 전체 불능. 예? 요건 일부 불능이에요. 이거 남겨놓고 일단 요거부터 원시적 불능. 그래서 535조의 타이틀 제목이 뭐다? 계약 체결상 과실. 아니 표 보면 표 그대로 보세요. 자, 그럼 원시적 불능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일단 무효로 보죠. 다음 후발적 불능은 유효로 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먼저 후발적 불능부터 먼저 볼 게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한쪽은 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약속을 정했고, 한쪽은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돼요. 그 다음에 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예? 효력이 뭐한다? 발생한단 말이야. 이 효력 발생이 뭐야 이게? 채권적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야. 뭐가 발생한다고요?
채권적 효력이 있다. 자, 효력이 있다는 말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유효. 그러니까 지금 둘이 563조는 조문에 이렇게밖에 없어. 한쪽은 재산권 이전 약정, 한쪽은 뭐야? 대금 지급 약정에서 뭐가 생긴다? 이제 해석하는 거야. 채권적 효력이 있단 말이야. 유효하다는 얘기야. 그럼 효력이 있으니까 갑은 어떤 채권이 발생하고 파는 사람은 반대 거. 대금 채권적 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을은? 응? 재산권 달라는 뭐가 있다. 채권이 있단 말이야. 효력이 있다고 그랬지. 그럼 상대방이 뭐가 있다는 거야? 상대방은 대금 채무가 있다는 얘기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쪽은 이건 갑한테는 뭐가 있는 거야? 재산권 채무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돈 줄 사람이 돈을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이제 채무 불이행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건 이제 채무 불이행 들어가서 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이게 544조 이행 지체란 용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페이지 넘겨보면 있을 거예요. 30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 보시면 30페이지 보시면 맨 꼭대기에 채무 불이행 나오잖아. 왼쪽이 544조 뭐고 이행 지체란 나오니까. 그러니까 돈을 제때 못 주는 거니까 뭐다? 544 이행 지체에 빠지지. 빠지면 이제 뭐 해야 돼? 한번 최고를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 갖고 뭐야? 의사가 없으니까 뭐야? 이제 끝내자. 법정 해제. 자, 이쪽 봅시다. 혹시 누구 잘못으로? 그러니까 매도인이 혹시 잘못해서 불을 냈으면 네? 뭐가 되는 거야? 매도인 불이면 응? 채무 불이행 들어가서 546조 들어가서 이행 불능이라는 단어를 선택한다는 얘기야. 불능은 이행의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뭐 없이 그래서 지체하고 불능 내면 여기는 최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가지고 최고 가지고 이렇게 자꾸 장난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법정 해제가 되면 그 다음 조문이 뭐야? 똑같아. 그 다음부터는 548조 원위치 시켜달라. 원상회복도 해달라. 551조 무슨 배상 간단 얘기야. 이 틀을 잊어먹지만 않으면 그 다음부터 불능이고 뭐고 다 여기 있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왼쪽은 뭐다? 채불이행 좀 뭐고 글자 이게 뭐야? 이행 지체 그죠? 그래서 뭐 들어가고 네 글자 법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위치 해달라. 그 다음 오른쪽은 이행 불능. 그 다음에 갔잖아요 이렇게. 자 왼손 피세요. 왼손 피셨어요? 여기 귀 잘못이 있단 말이야. 귀 뭐가 있다고요? 다섯 글자 마지막에 있는 게 손이지. 그러니까 귀를 손으로 잡고 다섯 글자가 뭐야? 그거 붙여봐. 그럼 네 손 네 개 남지. 해보시죠. 이행지체 법정에 오른쪽은 지금 똑같아.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자 양손 왼쪽은 뭐고?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자, 이제 제가 이제 합체시킬 거야. 쌍무계약에 하고 채무불이행을 합체시킬 거야. 뭐하고 뭐를? 쌍무계약하고 채무불이행 합체시킵니다. 자, 쌍무라는 것은 너도 무가 있고 뭐야?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거 있잖아, 무. 너도 무가 있고 뭐야? 대가적 채무가 뭐다? 쌍무계약이야. 그럼 쌍무계약의 특질이 뭐죠? 너도 잔금 줄 채무가 있고 나도 등기서 줄 채무가 있어. 무슨 관계? 동시 이행하자 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무슨 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다, 그 얘기야. 항변권. 또 쌍무의 특징 하나 뭐죠? 쌍무계약 체결 후 너도 잘못 없고 나도 잘못 없이 건물이 싹 홀라당 타먹었어. 응? 그게 무슨 부담? 위험 부담이란 말이 있잖아. 무슨 부담? 좀 쌍무계약의 항변권은 쌍무계약하고 지금 뭐를 합제시킨다? 채무 뭐다? 불이행을 합제시키는 거예요. 자, 항변권 있을 때는 자신의 채무를 뭐하지 아니해도 쭉 들어와서 이행 지체가 아니다, 그런 말 있죠. 그러면 같이 변제기, 같이 변제기일 때는 서로 뭐 할 수 있는데, 항변할 수 있는데 한쪽은 변제기고 한쪽은 변제기가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럼 무슨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사람, 변제기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선 이행 의무자라고. 이 사람을 그럼 선 이의무자가 뭐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도금 줄 당시 안 주면 바로 뭐에 빠져?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최고 때리고 안 갖고 오면 법정해제 때리고 원상회복 때리고 손해배상 들어가. 자, 위험부담은 두 가지 경우지. 누구? 아니, 제 3자가 불내거나 이거잖아, 매수인불. 제 3자불은 누구도 잘못이 없고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을 때, 매수인불은 갑도 잘못이 없고 을은 잘못이 있죠. 이때 을을 뭐라 그래요? 채무자, 채권자. 응? 갑을 뭐라 그래? 채무자. 잘못 없다. 채무자 뭐가 없다? 잘못이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이것이 채무량 여기에 딱 들어오면 무슨 단어가 있다? 네, 이행불능. 요즘 여러분들 영화 보면 로봇과 로봇이 뭐가 돼서 합체되면 더 큰 파워를 발생하지. 예? 쪼개지 마시고 뭐하고 뭐를 합체시켜라. 그것만 연결시키면 계약법은 끝났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행불능은 여기 지금 제3자불 매수인불 있으면 여긴 누구 불낸 거야? 여기는 매도인이 불낸 경우도 있잖아. 매도인 불낸 것은 누구는 잘못이 있고 이게 뭐야? 여기 채무자는 관계 없어. 지금 나눈 게 채권 잘못 있고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잘못이 없으면 그 다음에 채권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갑이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대가 손실을 결국 어느 분이 부담해야 돼요? 갑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누가 잘못했으니 돈 달라 할 수 있으니까 대가 손실은 누가 부담한다?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부담? 이건 채무자가 부담하고 이건 채권자가 부담해요. 그래서 밑으로 치고 들어가는 건 무슨 불? 매도인 불, 매수인 불, 제3자 불. 그러면 채무 불량하고 뭐를 합치시킨 거야 제가? 연습하란 말이야. 쌍무 계약은 두 가지가 나. 뭐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그럼 위험부담은 불을 누가 낸 거야? 갑은 절대 잘못이 없는 거야. 어?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는 거. 갑은 잘못 없는데 을 잘못 있는 것. 그게 무슨 부담? 그러면 오른쪽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에 있는 항변권은 채무불이행 중 무슨 단어랑 딱 연결돼 있어? 지체. 그래서 문제 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중도금 안 주다가 잔금도 안 주고 현재까지 오면 네? 어디 기준 잡아서? 잔금 기준 잡아서 쭉쭉쭉 금금금금 하고 그때부터 무슨 관계? 자, 잔금 기준 이전 멋준 중도금은 이행 지체. 아니, 잔금 기준 이전 못준 중도금은 그 이행 지체 이다가 되고 잔금 기준 이후 못준 중도금은 아니다. 그래서 뭐하고 뭐가 딱딱 붙는다. 항변권하고 뭐하고 다음에 쌍무계약에 뭐하고 불능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하는 순간 지금 여기 후발적 불능 얘기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불능?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 뭐가 보세요. 포인트를 보세요. 후발적 불능 뭐가 나왔나? 자, 그 표가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 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 귀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갑한테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지. 갑한테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이다가 되고 갑한테 잘못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럼 갑한테 잘못이 없으면 그 다음 코스가 을한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니까 조문이 두 개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537조는 타이틀 제목이 뭐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자, 그러면 538조 제목이 뭐예요? 자, 그것만 박스해 보세요. 그 제목만. 채권자 귀책 세련 이행 불능. 한편 546조는 본문 안에 들어가서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 그것만 박스해 보세요. 자, 왼쪽은 누구 잘못으로 돼 있고 채권자라고 돼 있고 오른쪽은 그럼 다르잖아. 그럼 불났으니까 대금 기준이야 재산권 기준이야? 재산권 기준이니까 이때 채무자는 누굴 얘기한 거고 갑이 누구야? 매도인이고 채권자는 매수인이야. 그러니까 채권법 계약법에서 제일 힘든 말이 뭐냐면 조문에서 채무자 채권자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 처음 할 때 그것만 구별되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갈 수 있어. 당연히. 그래서 546조는 매도인 불이고 538조는 매수인이 불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37조 가니까 본문 안에 쌍무계약 일방채무가 양쪽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제3자 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순서적으로 기억하면 이런 거지. 쉽게 얘기하면 불이 났으면 갑한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고 갑한테 잘못이 없으면 다시 을 불러다가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갑한테 잘못이 있으면 뭐고
채무불이행이다 해서 지체가 아니고 뭐다? 불루. 갑한테 잘못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해놓고 시작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을한테 잘못이 있느냐? 엄연 따져서 잘못이 있으면 돈 달라. 잘못이 없으면 돈 달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위험부담은 갑이 부담할 수도 있고 을이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근데 왼쪽에 계약 체결상 과실은 뭐예요? 원시불능이니까 그 제목에서 느끼란 말이야. 계약은 성립은 했지만 무효이다. 계약은 뭐였지만? 성립은 했지만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제목 잡은 게 뭐다? 계약 체결상 과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거야. 이 흐름만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 이런 유사한 문제들은 계속 같은 얘기야. 그래놓고 계약 체결상 과실이 완벽히 되면 그건 이제 전에 전체가 불난 거야. 전부. 근데 일부가 뭐일 수도 있어. 불능일 수도 있잖아. 그럼 맨 밑에 가로 2번에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이 있어요? 자, 거기 일부를 동그라미 해서 일부. 그러면 그 단어하고 574조에서 같은 단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글자 같지 않아? 아니, 일부 매실 있잖아. 그거 찾아가란 말이야. 거기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허위 근저당 딱 나오면 허위에 뭐라고? 그거 통정이지. 103조 무효 아니다. 강박에 나왔으면 110조 취소지. 103조 무효 아니다. 그런 키워드 있잖아. 그러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이라는 말이 나온 뭐예요? 수량부적 일부 매실 있잖아. 그건 담보 책임 문제잖아. 에? 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단 말이야. 이렇게 그 틀 흐름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 내는 것들은 그렇다 안 그렇다가 답이 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30번 문제 갑시다. 몇 번이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뭐가 되기 전? 이전되기 전 멸실되었다. 원시적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입니까? 체결했다고 그랬어? 안 했다고 그랬어? 그럼 뭐야? 그래서 거기 또 보니까 또 이전되기 전 멸실했으니까 또 전 아니지. 계약 뭐다? 체결 기준 전에 불났느냐 후에 불났느냐. 이건 인도 전에 불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란 말. 그럼 뭐야? 후발적 불능은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부자고 그럼 1번 주택이 태풍으로 뭐가 되면? 그럼 오른쪽에다 써봐. 갑 GX 반대화살표 을 GX 아니야. 그럼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잖아요. 그럼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없고 을도 갑한테 목적물 달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1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죠. 두 번째,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됐어요.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아니죠. 돈 달라 할 수도 없고요. 받은 돈은 돌려? 줘야죠. 이미 받은 돈은 뭐한다? 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맞출 수 있어.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해도 공부가 되는데. 세 번째, 갑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가 됐어요. 뭐야 그러면? 매도인 불안이에요. 그럼 3번은 뭐예요? 이행 불능.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법정 해제, 그 다음 원상 회복, 손해배상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을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매수인 불이면 오른쪽에다
갑, 귀, X, 점점점, 을, 귀, 동그라미잖아. 문제 풀 때 그렇게 풀면 되잖아. 그럼 갑, 을한테 돈 달라갈 수가 있죠. 다섯 번째, 갑이 이행계 이전 등계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 인수를 뭐 했으나 취소한다. 을이 이를 거절했죠. 이게 채권자 수령 지체야. 을 수령 지체 중 양적 잘못으로 멸실을 하더라도 채권자 잘못이 있으므로 갑은 을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그럼 30번은 후발적 불능.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예? 537조, 538조, 546조 낸 거야. 매도인 불, 매수인 불 뭐예요? 제3자 불을 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1번은 이제 딱 집었어. 타이틀 제목이 뭐라고 쓰세요? 그럼 풀어봐요, 직접. 아니, 뭐 답을 찾으라고. 네? 네, 정답 몇 번? 왜 2번일까? 그러니까 전에 문제 선생님 뭐예요? 자, 그럼 1번은 뭐예요? 1번은? 그치. 이건 담보 책임이잖아. 이게요, 1번은 오른쪽에 써볼게요. 오른쪽에다 원시적 화살표, 객관적 화살표 일부 불능이야. 원시적, 객관적 무슨 불능? 일부 불능이고 2번은 원시적 화살표, 객관적 화살표 전부가 수용됐으니까 뭐야? 전부 불능. 자, 3번 가볼게요. 3번은 뭡니까? 매매계약 체결로 제3자 방화지. 그럼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으니까 이건 갑 위험 부담주의. 네 번째, 유명 화가의 그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뭐요? 체결한 후 임대인 과실로 그림이 파손됐죠. 갑 귀 동그라미 을 뭐요? GX. 그럼 뭐요? 이건 갑 잘못이고 뭐요? 이행 불능이나 똑같단 말이야.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당권 설정된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 마쳤는데 후에 저당권 실행돼서 소유권을 모았다. 이렇게 됐어요. 이때 뭐예요? 담보 책임 문제 들어가면 돼요. 무슨 책임이요? 이때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은 담보 책임. 쓸 말이 없으니까 갖다 놓은 거야.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다음 32번.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자, 거기 보세요. 계약 체결상 뭐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과실 있어 없어? 그러면 상대방은? 상대방은 과실이? 없어 되겠다. 생각 들어 안 들어? 제목이 계약 체결상 과실이잖아. 아니, 책임 물으려면 이쪽이 과실 있잖아. 그럼 저쪽은? 그러니까 무과실이 다야 될 거란 말이야. 과실이 있다는 것은 악의 또는 과실이란 말일 거야. 악의 또는 과실이고 무과실이라는 것은 선의 앤드 뭐다? 무과실 것이 느낌이 올 거 아니야. 그럼 거기 32번에 3번 보세요. 뭐라고 됐는가? 그러면 오른쪽에다 써보세요. 선의 유가실 밑에다가 선의 무가실 오른쪽 빈 여백 바깥에 나가서 그러면 이때 선의 무가실만 박스하라고. 왜 선의 무가실만 박스해야 돼요? 상대방은 선의만 가지고 안 돼. 플러스 뭐야? 무가실까지 끌고 와야지 보호되죠. 조문에 알았거나 뭐예요? 알 수 있었을 경우 관련돼서 상대방이 보호받으려면 뭐만 가지고 안 되고
뭐까지? 무가실까지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다가 써볼게요. 아기 또는 유가실. 아기 또는 유가실. 관련 조문을 몇 개 써볼게요. 107조 미사가 쓰셨습니까? 미사가 110조 107조 110조 그 다음에 125조 그 다음에 129조 그 다음에 535조 그럼 거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말 들어가 있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란 말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거기서 보호받으려면 선의만 가지고 안 돼. 선의 무가실까지 끌고 와야지 보호막 들어가지. 선의인데 만약에 뭐면 유가실이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조문이 들어가면 출제될 확률이 높다 그 얘기예요. 즉 공부하다가 그냥 뭐만 가지고도 보호가 되는 경우도 있어. 총칙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것만 있어도 보호받는 게 없지. 그 선의만 달랑. 뭐라고? 선의만 뭐여? 달랑. 했어. 이게 무슨 얘기야? 선의만 있으면 되지. 선의 뭐여? 유가실, 무가실. 관계 없어. 그냥 다 보호를 해주겠다. 그 얘기야. 어서 이렇게 조용히 주무십니까? 자, 그럼 뭐죠? 선의만 가지고 안 된다. 그죠? 뭐까지? 선의 플러스 뭐야? 무가실까지 요구한다는 말 있잖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선의 유가실이 있고 선의 뭐가 있으면 무가실이 있으면 얘만 보호된다는 거야, 얘만. 자, 그러면 선의 또한 무가실이란 말은 어떤 조문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조문에 이렇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 뭐요? 알아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조문들이 있어. 아까 다 얘기는 뭐였는데 107조, 110조, 125조, 129조. 아까 빼먹었다. 135조.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가 있어. 이 조문에 전부 다 무슨 말 들어가 있어? 이걸 고친 말이 뭐예요? 아니, 이게 아기 또는 육아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보호를 받으려면 반대말 해야 되죠. 뭐? 선이 또한 무가실. 이래만 보호가 된단 말이야. 근데 선이만 가지고 보호되는 경우 있어요? 아, 여기 있었잖아. 뭐? 아, 107, 108, 109, 110조 전부 다 뭐야? 선이 제 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거긴 뭐만 있으면 돼? 그래서 민법에서 제일 힘든 말이 이거. 두 개 다 보호되는 경우하고 선이 유가실 안 되고 뭐야? 무가실까지 요구하는 것. 그 조문에 전부 다 뭐가 들어있다? 32번의 3번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가지고 낸 거고요. 32번의 아까 4번은 뭐야? 계약 면적이 뭐하다고? 미달. 수량 부족 뭐예요? 일부 멸실이었죠. 그죠? 이건 아까 뭐야? 담보 책임이지. 에?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33번 직접 풀어보세요.
그냥 상식을 풀어도 답이 나와. 뭐예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야? 계약 체결 후에 전부가 수용됐잖아. 후발적 불능인데 값도 잘못 얻고 누구도 을도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을은 수용 주체를 상대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아무 관계 없죠? 두 번째, 을은 계약 체결상 과실을 물을 수 있어요? 개체상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의 문제죠. 세 번째, 을은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가볍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죠. 값도 잘못 얻고 을도 잘못 없으니 정답은 3번이네. 네 번째, 을은 가벽에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후발적 불능은 맞아도 뭐는 아니야. 채무자 잘못 있는 건 아니잖아요. 채무자 아니란 얘기야. 그 5번은 뭐 4번이 5번이랑 같은 얘기지 뭐. 체불 들어가서 이행 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33번은 제목을 물어본 거란 말이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인지 아니 뭐야 위험 부담인지 체불로 인한 이행 불능인지를 묻고자 하는 거야. 그럼 무슨 불능 얘기한 거야? 그게 지금 후발적 불능 얘기 아니에요. 됐죠? 네.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